다음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를 지낸 김영찬 국내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부산시 공무원 시절 출장 기록을 조작해 카지노를 다녀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 속에 송곳 검증을 천명한 정당의 공천심사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과거 부산시 간부 재직 시절 가짜 출장 기록을 꾸며낸 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한 게 드러난 김영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항상 잊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다고 했지만 정작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의 일이라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시간도 짧게는 12년, 길게는 14년이 흘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고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을 보면 재산 보유 현황과 병적 증명서, 범죄 관련 증명서류는 내야 하지만 징계 이력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송곳 검증이라는 자평과는 달리 범죄가 아닌 이상 후보자가 숨기면 공천 심사 과정에선 알 수 없는 허술한 구조인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본적인 사안을 걸러내지 못한 국민의힘 공천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광주와 전북 등에서 의정 활동 중 각종 문제로 징계를 받은 기초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는 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당으로서 비슷한 경로를 거치기는 합니다. 범죄 용역 조회를 하고 그리고 당 내에서의 비위 활동이나 그런 범죄 활동들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서류 심사나 짧은 면접으로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정당 공천이 불러온 혼란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 되는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